안녕하세요. 편안한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이슈 한번 체크해드리려고 왔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이슈, 4000 시리즈 출시. 뭐 이미 다 나와있는데 뭔 출시요? 슈퍼 출시. 네, 되는 거 맞습니다. 일단 이거 1월 예정이라 들었거든요. 1월 예정이라 들었습니다. 체크는 여러 군데서 했어요. 뭐 용산 소문도 들어봤고 수입사한테도 이래저래 찔러봐서 1월 예정이라고 들었어요. 그리고 나오는 라인업은 4070S, 4070Ti S, 4080S 나온다고 들었어요. 이 중에 앞에 둘은 가격 변동이 별로 없을 것 같고 80 슈퍼는 조금 오를 것 같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일단 이거는 확실치 않습니다. 이 새 제품 출시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가격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요거는 교차 검증 못했어요. 첫 번째, 두 번째 건 교차 검증을 어느 정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팩트라고 확인됩니다. 뭐 어쨌든 슈퍼가 나오는 건 확실하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나머지는 사실 나와봐야 알지 않을까요? 보통 가격을 올릴 거라고 얘기했다가도 그대로 내는 경우도 많고 뭐 깎아서 내진 않습니다만 올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올려서 낸다 그랬다가 유저들 반응이 그리 심하지 않고 이게 좀 팔린다 싶으면은 그대로 올려서 팔고요. 올려서 낸다 그랬다가 유저들이 막 뭐라 그러면은 그냥 기존 가격에 파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리고 이 슈퍼 제품이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아랫 라인업들은 일부 제품이 단종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저거 나오고 난 뒤에 요 아랫 라인업 할인해서 팔겠네. 초반엔 그럴 수 있죠. 재고 떨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뭐 꾸준히 가격 교차가 나면서 밑에 거를 확실하게 더 싸게 팔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미 2000 시리즈 슈퍼 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2080 슈퍼, 2070 슈퍼 나왔을 때 그냥 2070하고 2080이 약간 더 싼 가격에 판매가 되다가 얼마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? 네, 단종이 되었거든요. 그래서 슈퍼 나오는 건 확실하고 보통 1월에 웬만하면 나올 것 같고 거기다가 나오는 라인업은 저 셋일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가 제가 팩트 체크한 내용이에요. 두 번째는 4090 물량의 행방입니다. 일단 중국 딜러가 쓸어간 거 맞습니다. 이게 처음에는 200만원, 210만원짜리부터 쓸어가다가 그 뒤에는 230, 240만원짜리도 쓸어가더라고요. 그리고 그 물량까지 다 빠지고 나니까 심지어 250, 60짜리까지 쓸어갔습니다. 그래서 국내에 뭐 한 4천장 가까이 쌓여 있었던 이 4090의 물량이 대부분 쓸려갔습니다. 그리고 지금 다시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들은 재수입해온 거고요. 재수입해온 거는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급한 곳에 먼저 들어간다. 말 그대로 돈을 더 쳐주는 곳에 먼저 들어가는 거죠. 그렇다 보니 평균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. 실제로 초판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수입사 가격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4090은 지금 싸게 사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 11월 16일까지인가 16일까지만 이제 4090의 물량이 중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. 그다 보니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중국 딜러가 새 제품을 사서 들고 가거나 아니면 저 제조사들이 중국에 물량을 몰아주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면 끝이냐? 아니요. 중고를 들여오는 건 막을 방법이 없답니다. 근데 박스만 까면 중고잖아요. 그렇다 보니 국내에 또 물량이 좀 싸질 것 같으면은 다시 중국에 역수출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. 용산 관계자분들 얘기를 종합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한 12월에 가까우면은 4090 물량이 조금 더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16일까지 중국에 물량 몰아서 주고 요 시간 지나고 2주쯤 뒤에야 국내에 이제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분배가 될 거거든요. 그래서 한 12월 초쯤에 물량이 풀 거라 예상하는 거죠. 근데 거기서도 엄청 쌀 거란 생각 안 한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런 식으로 싸게 하면은 중국 딜러가 어차피 가져갈 테니까 우리도 좀 더 남겨 먹자는 식으로 가격이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싸게 나온다고 한들 중국 딜러가 뭐
이걸 역수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싼 건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. 그래서 평균적으로 4090 가격은 꽤나 상승된 가격으로 판매될 겁니다. 이전에 봤던 200만원 이런 판매는 당분간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올해 안에는 적어도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리고 게임만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조금 더 존버 타서 4080 슈퍼 나오는 걸 기다리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4080 슈퍼가 기존 4080보다 뭐 5% 높게는 10% 정도 성능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. 그 정도 성능이면은 4090급에는 못 미쳐도 그래도 적당히 4K를 즐길 수 있는 기존 4080보다 약간 나은 성능이 나오는 거니까 또 가격은 당연히 4090보다 훨씬 싸겠죠. 그거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소문으로선 뭐 조금 올라서 나온다니까 가격이 약간 걱정되긴 합니다. 나는 거 보고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소비자 권한이 있잖아요. 안 사면 돼. 그러면 됩니다, 여러분. 괜히 비싼 거 억지로 사주지 마시고 적당히 내가 살만한 가격이다 싶을 때 구매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지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래서 오늘 중요 뉴스 두 가지 팩트 체크해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 영상에 만나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. 이것 때문에 수입사 몇 군데 전화했어요.